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조원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만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영어 영역이 올해 이제 어떻게 출제되느냐, 이제 첫 절대 평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관심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현지 일선에서 아이들을 좀 가르쳐 보다 보면, 작년하고 확연한 차이점을 느낍니다. 어떤 차이점을 느끼느냐, 영어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재정반 아이들도 봐도 이제 수업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준다는 얘기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밖에 수업을 배치를 안 시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러려고 이제 영어 강사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6월달, 9월달 시험을 보면서 6월달은 그래도 MNC 나왔는데 갑자기 9월달이 좀 어려워져 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급해지는 마음으로 이제 여기저기로 문의를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10월달 전국연합이 제가 봤을 때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험지가. 그런데 제가 가만히 지금까지 이게 보고 보면 10월달 시험지는 보통 여름방학 때 출제를 합니다. 보통 이제 2학기 전국연합은 여름방학 때 합숙을 하면서 출제를 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학기 때 가르쳐봤더니 애들이 영어를 알기를 뭘로 안다 이거죠. 반영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뭐 이거 2등급만 맞아도 된다더라. 그 다음에 내가 설마 3등급 맞겠어.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하더라. 그래서 한번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영어 선생님들이 존심이 좀 세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신 것 같고요. 또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 출제 유형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지금까지 출제했던 선생님하고는 선생님 출제진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죠?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냐? 한마디로 해서 가급적이면 10월달은 아이들 말처럼 자살 방지형 시험인데, 이제 자살을 조장하는 시험이 돼버렸다. 이제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은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아마도 수학능력 시험인, 여기 평상시에 평가원 쪽에 출제를 많이 해본 선생님들께서 아마도 출제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었습니다. 예. 자, 2018학년도 영어 영역입니다. 이제 영어 영역은 빈칸이 나왔는데, 당연히 절대 평가입니다. 절대 평가. 절대 평가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죠? 한국사가 절대 평가가 먼저 실시되긴 했습니다만, 이처럼 주요 과목에 절대 평가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이죠. 이 절대 평가에서 이 어떤 개념을 갖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보면, 일단 절대평가라는 게 뭡니까? 일단은 몇 명이 응시를 하느냐, 그리고 이제 재수 삼수생들이 몇 명이 들어와서 실력자가 어느 정도 수준 아이들이 들어와가지고, 나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느냐. 즉, 상대평가할 때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게 수험생들이, 한마디로 재수생 삼수생들이 몇 명이 들어와서 내가 시험을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이 안 되고 2등급이 되고 3등급이 되고 이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나만 잘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중요한 게 바로 쉬우면 나에게 이로운 거고 어려우면 모든 학생들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난이도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절대평가일 때는. 쉬우면 상당한 많은 숫자 아이들이 1등급을 맞을 거고 그죠? 좀 어렵다 싶으면 9월 모평 때처럼 1등급의 비율이 좀 떨어질 거다. 따라서 영어영에서는 올해 난이도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절대평가가 시행됐을 때, 그죠? 절대평가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요즘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죠. 그죠?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이 모두 다 1등급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95점부터 85점까지 이 가운데 이 사이의 학생들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학생들입니다. 그죠? 95점을 맞았다는 얘기는 95점부터 90점까지 맞았다는 얘기는 간신히 1등급은 건졌으나 1등급을 장담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당일날 컨디션에 따라서. 그리고 89점부터 85점까지 학생들은 어떤 생각으로 덤빌까요? 아, 이거 내가 못 봤으니까 나 이번에 이제 기필코 반을 해가지고 1등급 맞아야 되겠다. 이 학생들에게 제가 봤을 때는 그한 문제, 이한 문제가 굉장히 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제가 재수가 좋아서 90점 맞았어요. 그래서 1등을 맞았습니다. 세상이 아름답죠. 예. 그런데 만약에 한 문제 때문에 89점이 됐습니다. 이랬을 때는 정말로 아주 속된 말로 죽을 맛일 겁니다.
아, 한 번 더 볼까? 이런 생각도 머릿속에 들기도 하고, 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래서 나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데, 이게 보니까는 이제 한 문제 때문에 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이제 이런 부담감이 있는 게 절대 평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영어 영역이 전반적으로 비중이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야, 영어 하지 말고, 야, 그 시간에 있으면 국어 수학해.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게 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 원서를 다 쓰셨을 텐데 아마도 대다수의, 그죠? 여기 저희 아이들은 이제 상관없던데요. 영어 영역은 최저학력 기준이 안 들어가던데요. 이렇게 생각하신 부모님들은 공부를 잘하신 분이시고, 그죠? 아주 극상위권 대학들이 일부가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2등급까지는 만점이다. 뭐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대학들은 최저학력 기준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영어영역이 어쩌면 효자 전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어영역을 갖다가 정리를 잘해서 그래도 여러 영역 중에서 손뻗으면 가장 손에 닿을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영역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영어영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해봅니다. 네. 자, 이걸 한번 잠깐만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제 교재에도 제가 이 표를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교재 영어 영역 쪽에 그 표를 보시면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도대체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죠?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왼쪽에는 지금 보니까 절대평가로 실시되어 있는 이제 올해 절대평가 실시되어 있던 그런 점수 90점, 80점, 7점인데 제가 이게 4등급까지를 좀 나눠놨죠. 4등급까지를 나눠놨는데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4등급까지의 비율을 보면 4등급까지 비율을 보게 되면 작년에 상대평가를 실시했던 때보다도 그죠?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4등급까지 수준까지는 작년보다도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 비율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5등급부터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작년보다 이제 숫자가 줄어들겠죠.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제 6월 달에 보니까는 1등급 비율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칠해놨는데 8%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9월 달에 이제 조금 어려워져서 이제 9% 이 정도 비율이 지금 남아있는데 과연 이제 이 상대평가를 실시해야 되는 전력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제 우리들의 관심은 6월 달이냐 9월 달이냐 이제 이런 어떤 난이도에 따를 것인가 이제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지금 좌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수험생들이 영어에 대한 준비가 좀 작년보다 부족하다라고 제가 전반적으로 파악이 됐을 때 6월 달을 갖다가 포커스를 맞을 것이냐 9월 달을 포커스를 맞을 것이냐 아마도 평가원도 상당히 이제 고심을 하게 될 텐데 제가 바람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평가원에서 출제위원들은 8% 정도가 1등급이 나오는 게 적절하다 라는 의견을 갖고 출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월 쪽에 포커스를 갖다가 맞추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긴 하는데 이 난이도라고 하는 것이 출제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난이도는 신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나는 쉽다고 냈는데 수험생들은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죠? 아까 전에 임양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렵게 출제했다고 했는데 의외로 애들이 잘 맞추는 경우도 왕왕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난이도로 문제를 낼 것인가, 이제 가급적 8%에 맞추려고, 즉 6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맞추려고 애를 쓰시겠지만 그것을 맹신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이 1등급이 이 작년에 이제 수능에서 이제 4.4%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영어로만 따지면 1등급 맞으면 어느 정도 될까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작년 수준 기준으로 봤을 때 보게 되면 1등급은 작년에 이제 4.4%인데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인문계가 한 3.5%, 자연계가 4.6%, 자연계가 영어를 더 잘합니다. 그런데 4.6% 정도 1등급 나왔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정도 비율이면 우리가 이제 배치표라는 것을 따져 보게 되면 1등급 여기 이제 건국대학교 수준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2등급 정도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꼭 정확하게 어느 대학이다 찍기는 곤란하지만 가톨릭 대학 정도가 됩니다. 고로 3등급, 4등급으로 내려가게 되면 서울 시내는 좀 장담을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전략을 부디 그죠 잘 해주십사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보다 4등까지 인원 증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저학력 기준을 갖다 충족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 가운데 아마 논술 전형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많이 계실 텐데 최장력 기준을 갖다가 맞출 수 있어, 맞출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영어가 절대 평가가 됨으로 인해서 그 이론이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작년보다도 최장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아이들이 더 많이 발생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보고요. 난이도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6월하고 9월 중간 정도가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평가원 쪽에서는 6월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애들을 가르치다 보게 되면 이제 EBS 방송 교재에 대한 이야기가 영어에서는 빠뜨릴 수가 없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직접 연계 문항이 제가 봤을 때는 보통 평가원에서는 이제 뭐라고 발표했냐 EBS 방송 교재에서 70%를 연계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70%를 문항수를 비교해 보면 이게 연계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연계라고 하는 것, 거의 지문을 그대로 활용한 경우가 한 네 문제 또는 다섯 문제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유형을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본 기억이 나고, 그죠?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난다? 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체감 난이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원 문항을 갖다 궁해서 내가 세 문제 정도만 기억이 낼 수가 있다면 굉장히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게 될 거고, 나머지 문제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EBS 방송교재 이게 직접 연기 문항이 기억이 나느냐 안 나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아이의 체감 난도를 결정 지을 수 있겠다. 이런 차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책자에 보면 제가 각 그 수능 특강, 그 다음에 영어 독해, 그죠? 그 다음에 수능 완성 문제에서 나올 만한 지문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공부하는 채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확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 정도 문제는 이 질문은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문항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을 집에 있는 자녀분에게 갖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보게 되면 6월하고 9월 달에 연계가 됐던 문항들을 갖다가 지문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새 뭐 EBS 홈페이지 보게 되면 다 확인하실 거고 아마도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다 정리를 해 주셨을 거라 믿는데 다시 한번 여기 부분을 갖다가 점검해 주시고 이 문제는 출제가 안 되니 이 부분을 갖다 지우고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갖다가 점검하셔서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부분에 지금 잘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페이지를 따지게 되면 페이지가 지금 보면은 45페이지를 한번 좀 보시면 그게 연계되었다. 6월 달과 9월 달에 연계된 문항표를 갖다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45, 46, 47. 이제 이 페이지를 갖다 살펴보시면 이 부분을 갖다 아이에게 좀 혹시나 아직까지 이걸 점검 안 하셨다면 이 부분을 가져다 주시는 게 아이들한테 이제 평상시에 공부했던 책에서 이 문항을 제외해야 되겠죠. 다시 반복한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EBS 방송교재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좀 제가 이 질문은 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셔서 아이들에게 이 부분만이라도 그죠 한번 정리를 하고 가자. 그리고 그 옆에 보게 되면 이 문제는 이런 유형으로 변형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자제분에게 가져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를 갖다가 지금 영어 영역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혹시라도 이제 정한시 해왔다면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 10일이라도 마지막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게 되면 만약에 이게 EBS 방송 교재가 70% 연계가 맞다면 이것은 엄밀한 의미로 봤을 때는 확대된 중간고사 기말고사입니다. 만약에 EBS 방송이 정말 70% 그대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큰 의미의 중간고사 기말고사죠. 영어 영역이.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들은 한 두세 문제 정도를 기억하는 애들이 있고 그나마 그거라도 기억하는 아이가 있다면 걔는 준비한 겁니다. 제가 단언컨대 70% 이상은 EBS 방송 교재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시험 보는 애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마도 그 정도가 아마도 더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머릿속에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직접 연계 이 네 문항에서 다섯 문제 이것이 지금 보니까는 이제 중요한데 근데 아이들은 기억을 잘 못하는지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일반 영어 실력이 등급을 좌우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입에서 방송 교실 보지 마라. 절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누구 말이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개별적으로 판단을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10일 동안 남는 기간 동안에 그 수없이 많은 문제들 중에서 도대체 무엇을 마무리 풀면서 마무리할 것인가? 역시 EBS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예. 자,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난도 문제가 역시 영어에서는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고난도 문제 딱 정해져 있죠. 영어는 문제 패턴, 출제 패턴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빈칸이라든가, 그죠? 특히 장문 빈칸, 쓰기, 이 문제, 글의 순서, 문장 위치, 주제 추론 문제인데 문법성 판단 문제, 여기에서 결과는 결판이 날 겁니다. 그런데 9월달 모의평가를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그때를 다시 되돌아가 보면 저도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제 나름대로는 6월보다는 어려운 건 분명히 맞는데 수능보다는 쉽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데 의외로 아이들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갖다가 아이를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하다가 지도를 해보니까 어려워요. 다시 보니까 어려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들이 말이죠. 예, 특히 주제 추론 문제를 제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9월 모평에서 주제 추론 문제는 평상시에 아이들이 한 두세 줄 앞에 조금 그죠? 읽어보면 일관성 있는 글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냥 정답을 고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부분에는 다른 이야기, 후반부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일부 강사들은 야, 앞부분 조금 뒤에 마지막에 역재비 연결사 이 부분만 보면 돼. 이 부분만 보고 정답을 골랐기 때문에 강사들이 쉽다고 느끼는 거고 아이들은 앞부분과 전반적으로 처음부터까지 다 문제를 본 거죠. 지문을 혹시라도 못 봐서 피해보지 않을까? 혹시라도 안 봐서 내가 또 점수를 딴 정답을 고르지 않을까? 이런 조바심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를 다 읽다 보니까 머릿속에 혼돈이 온 겁니다. 그래서 주제가 도대체 뭐니? 옛날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분명했거든요. 깃발 두고 서 있는 경우가 주제가 요즘 많았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반부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여기까지 주제처럼 문제까지를 듣기 평가를 풀다가 중간중간에 뒤로 넘기면서 푸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이제 풀다 보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 듣기 평가를 보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술술 풀었던 이 문제 유형이 안 풀리는 거죠. 그럼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듣고 있던 듣기 평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이 주제, 여기에 있는 이 고난도 문제 유형, 이 문제 유형들을 갖다 다시 한번 아이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여기에서 승부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평정시에 막가침에도 줄기차게 나왔는데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영어는 아시다시피 그 정심을 먹고 시험을 봅니다. 그죠?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가장 정심 먹고 나면 이제 한 텀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1, 2교시 때 시험을 잘 보게 되면 그래도 밥도 편안하게 먹는데 1, 2교시 때 이게 서운 점수가 안 나왔다라고 본인이 알아요. 이거 평상시 느낌이 아니니까 알면 그때부터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 밥 먹으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어에서 만회해야 되겠다. 영어만이라도 무너지면 나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면서 조바심을 갖고 덤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잘 풀리면 상관이 없는데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에서 안 풀려버리면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뒤에서부터 시간이 몇 분밖에 안 남았어요. 감독관이 이제 답안지 작성하세요. 이런 이야기 듣는 순간에 문제가 전혀 눈 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예전에 평상시의 점수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는 점수를 받은 애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꼭 네가 어려운 다 어려워 이놈아. 네만 어려운 게 아니야. 다 어려워 얘들아. 실질적으로 그러하고요. 그러니 마음을 담대하게 먹어라. 그죠? 막말로 얘기해서 90점만 넘기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 문제 틀려도 된다는 겁니다. 네 문제부터는 문제가 되지만 영어는 2점, 3점이기 때문에 3점짜리 세 개 틀려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야, 그러니까 야 그까짓까 두세 문제 틀려주지 예의상. 출제자들도 고생했는데 틀려줘야 되지 않겠니? 이런 생각으로 담대하게 덤벼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세상을 깜짝 놀라서 만점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일정과 똑같다는 거죠, 대접이.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받은 교재,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정독을 좀 해 주십사라는 얘기인데, 6월과 9월발에 고난도 문제 5문제를 뽑아보면, 연계 문제가 3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연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고난도 문제가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읽더라도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식으로 아주 정독을 꼼꼼히 생각하면서 글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대충 글의 내용만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이게 변형이 됐을 때는 정답을 고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디 제가 이 찍어준 문제라도, 지문이라도 정독을 해주십사. 그래야 효과가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계 문항들 갖다 살펴봤는데, 이게 뭐 절대적이겠습니까? 많은. 그래서 예년에 이랬다는 겁니다. 예년에. 지금 보니까는 이게 6월하고 9월 모평. 제가 지금 이 교재에도 이 표가 정리되어 있고요. 그런데 6월하고 9월은 이제 제가 스킵하고, 2017 작년 수능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머지 교재, 나머지 시간 동안에 어디 교재 포커스를 둬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듣기 문항에서 잠깐 좀 보시면, 이게 수능 완성을 좀 잠깐 좀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수능 완성은 뭐 잘 아시는 바 같이 유형편과 실전편으로 나눠지는데, 실전편이 5회 실전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듣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 있는데, 이 9월 달에 수능 완성 교재가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안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듣기 마무리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수능 완성편으로 5회 편이라도 듣고 마무리를 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이, 대다수 애들이 이 실전편, 이 수능 완성 실전편을 듣다 보면, 발음이 미국식 발음이 아니고 영국식 발음이에요. 그렇게도 됩니까? 그렇게도 나옵니까? 이런 식의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죠? 아마도 의도적으로 영국식 발음으로 녹음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세계는, 이 세상에는 영어만, 미국식 영어만 영어가 아니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교육계에 지금 계속해서 영어 교육계에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의도적으로 영국식 발음으로 녹음을 하지 않았을까. 실제 수능에서는 이제 미국식 발음으로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아까 지금 뭐 인쇄 지금 2교시 수리 영역, 수학 영역 인쇄한다고 했는데, 영어 영역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도 녹음하고 있을 겁니다. 아, 그렇죠? 듣기 해야 되니까. 그런데 외국인들이, 아이고, 이게 녹음 한 20분이죠? 그거 했다는 이유 때문에 10일 동안 밖에를 못 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외국인들한테는 이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예. 그래서 상당히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외국인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녹음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미국에서, 그 다음에 영국에서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이, 녹음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회에, 저도 이제 옛날에 모의고사를 직접 진행하면서 진행해 봤는데, 녹음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한 많아봤자 10명, 15명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수능에서? 아니죠.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마도 목소리 듣는 순간에 수험생들은 어디서 들어봤는데, 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전 목소리. 그런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지금 아마 녹음할 거고, 이제 CD 제작하겠죠. 그래서 검토 또 검토할 겁니다. 지금 정도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듣기에서는 수능 완성 쪽에 좀 집중을 좀 해 주십사. 이런 얘기고, 독해를 갖다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수완 쪽에 좀 초점을 좀 맞춰 주십사라는 겁니다. 이제 수능에 보니까 영어하고 영어 수능 완성에, 영어 독해보다는 영어하고 영어 수완 쪽에서 더 연계가 더 많이 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완은 9월 달부터 반영이 됐기 때문에 6월 달, 9월 달을 모두 다 반영한 수능 특강보다는 문제를 뽑을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비연계 문항입니다. 뭐 이것은 뭐 어떤 지문이 나오냐, 그죠? 다른 영역들은 국어 같은 경우는 누구의 작품이 나온다, 이게 열심히 사진을 찍으시던데, 영어는 도대체 누구 작품이 나온다고 이야기해야 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죠? 이 이야기는 이제 태평양에서 새우 한 마리 찾아라, 이제 이런 얘기랑 똑같은데, 그죠? 그러다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고난도 문제 유형, 이 문제 유형을 반복적으로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제 이야기는 그거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등급이 되는데,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아까 지금도 강조하셨던 올해 시험의 관건은 6월 모평과 9월 모평 때 85점에서 95점 사이에 이 점수대의 아이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아마도 조마조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6월 달에 1등을 맞았던 애가 3등급으로 떨어진 얘기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아이가. 이제 그런 얘기가 많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9월 달부터 마음이 바빠진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제 학습 정도를 점검해 봤더니 전혀 준비가 안돼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1학기 때 열심히 했던 거 그거 빼놓고 여름방학 때는 다른 영역에 집중하느라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영어 영역 준비가 수학 쪽에 특히 전혀 준비가 안돼 있는 경우를 제가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이과 같은 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답을 고르는 스킬이 문과하고는 많이 사뭇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자연계가 왜 그럴까 이렇게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이 문과 애들은 그래도 머리가 말랑말랑합니다. 그럴 수 있지. 이런 쪽의 선택지가 더 답일 거야. 이것을 추론한 능력이 되는데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B는 C가 대항을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나는 바본가 봐. 나는 영어가 실력이 없나 봐. 이러다 보게 되면 이게 평상시에 연습할 때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니 오히려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만 실전에 갔을 때 그래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문제까지 완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특히 자연계 학생들에게, 특히 자연계 여학생, 학생들에게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가장이란 말을 하나만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말씀드립니다. 또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아이에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 다음 이제 요거 제가 분명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기출문제 다시 보십시오. 이제 요거 제가 꼭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오늘이 지금 이제 금요일이고 주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부디 이것은 비단 영어 영역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이게 기출문제를 다시 푸십시오. 그리고 그때에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왜 틀렸는가를 그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리와인드 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건방진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중에 지금 실전 파이널이니 뭐니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 어떤 시험지도 모의평가와 수능보다 위일 수는 없습니다. 수준이. 그래서 이때 이 수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라는 겁니다. 사전 모의고사 시험 봤더니 굉장히 점수가 좋았어요. 근데 왜 수능 때는 왜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 이야기가 문제의 수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전형에 걸쳐서 이것은 반드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 내일부터 토일, 그죠? 시간 잡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랬을 때 그때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머지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을 마무리를 나름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현재로서는 방법이 아닐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기출문제 다시 풀어라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죠? 실전 연습 반복해라 이런 얘기인데 당연한 이야기죠. 예, 지금 뭐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지, 그죠? 어떤 문제를 그러면 마지막 실전 연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도대체 해야 됩니까라고 지금 머릿속에 아이들이 좀 답답해 할 텐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현실적으로 가장 이제 근접한 게 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유명 강사 선생님들 좋은 문제 만들어 주시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문제 풀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자주 보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요즘에 그 전국연합 같은 경우에는 EBS가 전혀 연계가 안 되지요. 예, 전국연합은 연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전 모의고사 중에서도 이제 수능과 똑같은 패턴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계를 70%를 시킨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런 패턴으로 지금 문제가 출제된 경우 사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 제가 찾아봐서 문제를 푸시는데 그 또한 명심하실 게 그것이 최선의 답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수능하고 실전 문제, 실제하고는 문제하고는 확연한 수준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 외에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뭐 EBS에서 나오는 실전 모의고사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문제를 그 문제를 풀어봤더니 그 적절한 교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EBS 관계자가 계시면 좀 미친놈 왜 관계자 아니 문제 수준이 제가 볼땐 조금 좀 떨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들었고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사설적인 문제들을 보면서 고난도 문제 유형을 집중적으로 푸는 게 맞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고난도 유형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를 그죠? 쓰기 문제나 빈칸 추는 문제를 기출 문제를 쫙 한번씩 푸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출문제집이 나와 있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 그죠? 입에서 나오는 것도 교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교재들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쓰기면 쓰기, 빈칸이면 빈칸, 그죠? 그 다음에 주제면 주제, 이런 것들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를 쫙 한번 정리하는 것이 가장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듣고 푸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아까쯤에 제가 수능 완성 쪽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요 숫자 계산이나 도표나 마지막 말에 이어질 대화, 이게 바로 이제 듣기 평가 때 관건입니다. 이 부분일 때는 제발 부디 뒤쪽으로 넘기지 마라 얘야. 독해 문제 푼다고 뒤쪽으로 넘기지 마라. 그죠? 이때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숫자 문제는 깜빡하면 숫자를 놓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도표 문제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말에 이어질 글의 숫자, 이어질 말이 뭐냐? 이걸 물어볼 때는 아이들이 긴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말에 이어질 대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지가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가보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비록 쉽게 출제될 거라고 예상되지만 여기서 틀려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 문제에서 1등급을 장담하기 어렵다. 그러니 제가 듣기 문제는 반드시 만점을 사수해야 된다. 그래야 1등급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고 푸는 문장입니다.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이야기 반복했습니다. 기출 문법상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빈칸 추론 문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라. 자,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엊그저께 이제 태어났던 애가 벌써 커가지고 수학능력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예. 이건 뭐 아침에 일어날 때 이게 아주 그냥 짜증이란 짜증, 요즘에 지대로 요즘에 말 한마디 걸기 힘드시죠. 그죠? 이것도 해야 된다더라.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책 갖다 주면서 이거 해야 된다더라. 이렇게 갖다 주면 애들이 뭐라 할까요? 아이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이고, 역시 우리 어머님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유, 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이게 뭐야? 단방에 이야기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예, 뻔한 이야기고요. 그죠? 그랬을 때 아이들에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발 부디, 그죠? 제부디 평정심을 잃어서 실력을 좀 발휘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제가 볼 때는 수학능력 시험을 또 한번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 그러니 그죠? 영어만이라도 사수하자. 어떻게 할까? 그죠? 이 교재를 갖고서 다시 한번 가지에 나 있는 이 문항이라도 마무리 정리 잘하자. 이런 이야기 꼭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